내년 지방선거 개혁 방향을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도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의원 폐지 여부에 교육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교육자치법에는 내년부터 교육 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광역의회에 소속된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제가 적용돼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교육계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교육 경력 조항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이나 특히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헌법과 유배된 결과를 새로운 법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의원의 경우 일몰제가 지방선거 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선 기회가 차단된 일부 교육의원들은 교육감 선거 쪽으로 일찌감치 눈을 돌리거나 지역구 시의원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그좀 희망이 보인다거나 이제 이런 것이 보이면 모르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어야 우리 정계특위에서 어떻게 진정이 될지 정말 그 사실은 오락가락하거든요. 막연하거든요. 교육감 직선제가 현행대로 유지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교사와 학부모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제한적 직선제와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번 주 가동을 시작한 국회 정개특위는 다음 달 말까지 교육자치를 비롯한 지방선거의 새 틀을 짜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관계법 개정은 시간에 쫓기고 있고 교육자치의 향방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